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오늘 어디에 나와있게요? 바로바로 피카츄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태민이 태훈이와 함께 피카츄 라면 먹기에 도전했었는데요, 오늘은 피카츄 아이스크림, 정말 귀엽게 생긴 피카츄 아이스크림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아이스크림을 한번 가져보러 가볼까요? 와,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있네. 태민아, 이 아이스크림 말고 우리는 피카츄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야 돼. 어디 있을까? 피카츄 아이스크림. 오, 찾았다! 바로 이 냉장고 안에 피카츄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피카피! 와, 피카츄랑 정말 똑같이 생긴 이 아이스크림. 노란색 얼굴을 한 이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져가서 맛볼 시간이 정말 궁금하네요. 포장해주세요. 자, 저 아이스박스 안에 포장이 돼 있어요. 태민아, 우리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알았지? 하하! 자, 그럼 집으로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짜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안이에요. 태연이도 안녕. 우리 태민이 태연이가 아주 신나게 인사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개봉박두 피카츄 아이스크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피카츄 아이스크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노란색 얼굴이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어, 피카츄 너를 먹으려니까 약간 좀 미안하긴 하다. 피카피! 미안, 우리가 너를 대신 맛있게 먹어줄게. 자, 그러면 별 날은 아니지만 피카츄 아이스크림에 초를 꽂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도 한번 해볼까요? 사실 태민이 태연이 생일은 7월, 애니안 생일은 9월이지만 그냥 피카츄 얼굴에 초를 꽂고 우리 초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안 TV 친구들을 위하여 혹시라도 오늘 생일인 친구가 있다면 생일 축하해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후! 박수! 우후!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초도 꺼주고, 자, 이제 피카츄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궁금해. 무슨 맛일까? 피카츄가 좀 약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느낌이에요. 먼저 피카츄 귀부터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태민이가 귀를 살짝 떼서 입속에 쏙 넣어보네요. 태민아, 귀는 무슨 맛이야? 애니안도 먹어볼게요. 피카츄 귀는 좀 딱딱한 맛이에요. 굉장히 딱딱한 맛인데 이번에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엄청 맛있어요. 마치 솜사탕, 딸기 맛이 나는 그런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자, 눈도 떼서 먹는 우리 태민이. 피카츄가 점점 형태가 없어지고 있어. 태민아, 눈은 무슨 맛이니? 초코 맛이니? 그리고 우리 태윤이의 먹방! 지난번과 함께 우리 태윤이는 정말 잘 먹어요. 이번에는 태민이가 또 눈 한쪽을 떼버렸네요. 이럴수가. 이제 피카츄 눈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저는 피카츄 볼을 먹겠습니다. 피카츄 볼을 태윤이 하나 주고, 아니야, 난 피카츄 입을 먹겠어. 냠냠냠냠. 약간 아무 맛도 안 나는데? 피카츄 얼굴이 점점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피카피. 피카츄 미안해. 우리가 맛있게 먹어줄게. 자, 이렇게 해서 피카츄 먹방 아이스크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태윤이 귀를 냠냠냠냠 먹고 있네요. 근데 저 귀 맛이 없던데? 무슨 맛이야 태윤아? 별로 맛이 없지? 네, 결국은 다 뱉고만은 우리 한태윤. 자, 아이스크림 먹어. 역시 우리 태윤이는 못 먹는 게 없다고요. 엄청 잘 먹어요. 그렇다면 애니안도 계속해서 이 피카츄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너 먹을래? 그런데 애니야, 완전히 피카츄 얼굴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란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 피카츄 라면 말고 아이스크림 먹기를 도전해봤는데요. 피카츄 얼굴답게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도 달콤달콤하니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 애니안이 포켓몬스터에 빠져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